자, 보통 그 정규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무원 정규직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제 딱두 개죠. 전기이론하고 전기기기 요두 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학하고 전기기기를 보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과목하고 요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는 질문을 조금 많이 받는데요. 전기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업기사나 기사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기학하고 회로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전기공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전기이론에 전력공학하고, 이제 지금은 KEC로 바뀌었죠. KEC하고, 그리고 이제 그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전기체류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가장 큰 거는 요게 이제 20문제, 요게 25문제예요. 문항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요걸 기본으로 여기에 요 부분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에서 전기기기를 물어보는 거는 회전기의 세 개죠.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세 가지고, 전기기 부분에 이제 변압기하고 직류기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유도 전동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기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변압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고, 여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공무원에서는 기존의 회전기, 정지기는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조금은 다른 게, 여기에서는 이제 동기발전기라는 부분하고 유도전동기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정지기에서는 당연히 TR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정류기 부분에 전력 전자 소자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요 중에서 특히 이제 이전에 많이 물어봤던 거는 이 변환 과정에 있어서 직류 교류를 많이 물어봤다라면,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는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초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하면은 이제 공무원하고 군무원하고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기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는 계산 문제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군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돼요. 요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제어 파트. 제어가 과도,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이제 전달 함수 부분이 추가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마 이제 22년도 시험부터는 공무원에도 추가가 돼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문제들의 비중이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든 군무원을 준비하든 요 부분을 더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합격한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공무원 가년도를
이제 여러분들 보통 사가지고 많이 보시는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쪽에 문제를 보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건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추가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요 비중은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커질 거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전기 이론에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KC 부분에 지금 이제 변경된 부분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전압충별 그 다음에 이제 절연 접지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문제씩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존에 물어보고 있는 전력공학 이 전력공학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해석 현상이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전기이론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전력공학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줘야 공무원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의 이제 재료죠. 재료 부분은 별 게 없고요. 약호나 기호, 명칭에 관하여 도면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문제들이다 하는 거.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공무원 쪽에서 전기공학을 하면서 기초적인 개념들을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면접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면접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요걸 내가 간략 설명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거. 요게 되어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요 수준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기만 정리하겠습니다. 전기기기 부분에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할 때는 회전기에서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요 부분에 대한 가장 공부를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요걸 하지 않아요.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구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 개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구조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단순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단순한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제기 부분에 있었고 변압기, 정류기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군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부분은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요거는 수물 문제다 하는 거. 수물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기나 혹은 이 변환에 대한 자세한 문항을 물어보기는 조금 힘들다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씩은 물어본다 하는 거. 군무원 쪽에서는 25문항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을 두기 위하여 이 문항의 문제가 훨씬 많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책에 이 특수기하고 변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책을 여러분들 먼저 보실 수 있으면 책 내용을 정독을 한번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건 없는데 개념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보충적으로 문제에서 이 개념을 찾기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념을 잡아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이 개념을 찾기 위하여 문제로서 이 개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쉬울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복습을 하실 때 인강을 들으면서 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들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한번 들으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본인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따라오시면 서로 좋은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